11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As they fled before Israel on the road down from Beth-horon to Azkar, the road hurled large hailstones down on them from the sky, and more of them died from the hailstones than were killed by the swords of the Israelites. 그래서 그 헤일스톤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헤일스톤 하면은 하나의 큰 우박을 말합니다. Hurl 하면은 거칠게 던지다, 욕, 비난, 모욕 등을 퍼붓다, 토하다, 개우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Hurled large hailstones down on them from the sky, and more of them died from the hailstones. 그러니까 헤일스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Killed by the sword of the Israelites. 그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멘. On the day the Lord gave the Amorites word to Israel, Joshua said to the Lord in the presence of Israel, O sun, stand still over Gibeon, O moon, over the valley of Ajalon.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태양 보고 머무르라고 하였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대로 머무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하고 이름도 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은 태양도 머무르게 하고 달도 머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So the sun stood still and the moon stopped till the nation avenged itself on its enemies,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Joshua. The sun stopped in the middle of the sky and delayed going down about a full day. Avenge 하면은 복수하다입니다. 그 책에도 이미 기록되고 옛날 이렇게 태양이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서적에서 실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태양이 머물고 달이 하루 종일 멈추게 하였던 그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There has never been a day like it before or since, a day when the Lord listened to a man. Surely the Lord was fighting for Israel.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정말 그 조슈아의 간구하는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정말 주님만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였다면은 정말 죽으나 사나 오직 주님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그렇게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돌이키사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로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고 불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아닌 그 다른 것에 더 열심을 하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국 사람에게 많은 실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 주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자, 그러면은 수만 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대대로 축복하시고 이렇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Then Joshua returned with all Israel to the camp of Gilgal. 여호수아가 이제 군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큰 커다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이렇게 기사와 이적이 함께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